치아보험 이렇게 하면 절대 보험금 못 받습니다. 제발 좀 저 보호망이 시킨 대로 하세요. 제발 좀.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네, 아침 일찍 저 보호망 지금 현재 시간이 6시 30분인데요 아침 일찍 뭐하냐고요? 회사에 뿅하고 일찍 출근을 하였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감사 감사드리고요. 항상 늘 월화수목금금금 불철주야 24시간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낮에 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또 동계다 보니까 또 이렇게 아침 일찍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요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절대 못 받는 사례에 많은 분들이 또 이게 궁금해하실까봐 저 보호망에 올려드리는데요. 절대 못 받는 사례는 절대 없어요. 보험회사가 안 주는 사례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저 보호망이요.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 주는 사례 절대 절대 받을 수 있는 반대로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저 보호망 끝까지 보시면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 정말 많이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험금을 못 받는 사례는요 잔존치근이에요. 이 잔존치근은 저 보호망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잔존치근은 K08 보상하지 않는 손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치아경부마모증이에요. K03, K03이나 K08은 보상하지 않는 손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이런 모든 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K02, 충치나 치아 우시증, K04, 치수염, K05, 잇몸질환 이런 코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K02나 K03 혹은 K02나 K08 이런 충치나 아니면 잔존치근 아니면 치아경부마모증 이런 코드를 같이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치아 우식증이나 충치 그 외에도요 K05 잇몸질환이나 치아경부마모증 잇몸질환이나 잔존치근 코드를 같이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K08이나 K03 없이 그냥 의사선생님한테 K02나 K04, K05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코드로 써달라고 하면 웬만한 치과 원장님들도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보수적인 의사선생님들은 안 써주긴 하는데요. 하지만 뭐 환자가 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리 있게 그렇게 원장님께서 써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원장 선생님한테 일단은 얘기해서 받으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에 치과 치료로 받은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안 준다 못 준다 이렇게 해서 갑질하니 갑질을 하고 있는데요. 고지사항은 5년 이내에 치과 치료용만 고지를 하다 보니까 뭐 6년이나 10년이나 15년 20년 전에 크라운이나 인내에 온내에 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크라운이나 인내이 온내이 같은 경우는 수명 기간이 1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잘 쓰신 분들은 15년, 20년 정도 쓰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가장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뚜껑 크라운이나 인내이 온내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썩어서 뭐 충치가 정말 심해져도 일단은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신경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뚜껑이 열리거나 우리 크라운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잇몸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치아가 많이 좀 이렇게 상실이 돼가지고 아니면 많이 마모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치아가 너덜너덜해지거나 헐렁헐렁해져서 이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약관에서는 단순 복구나 교체 수리는 안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하지만 일단은 K02, K04, K05 이러한 코드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너무 새벽에 찍다 보니까 갑자기 좀 저승사자가 된 것 같아요. 좀 이게 밝은 낮에 찍어야 저 보호망 깔끔하고 이게 핸섬한 얼굴 좀 깔끔하게 보여줄 수 있는데 갑자기 너무 으시시하네요. 네, 어쨌든 간에 저 보호망 낮이건 밤이건 실외건 실내건 유튜브 영상을 항상 카메라만 있으면 좋은 정보 많이 올리다 보니까 저 보호망만 믿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 말고도요
세 번째, 뭐 스케일링을 받았다, 혹은 스케일링 외에도 잇몸 질환, 아니면은 단순 발치, 이런 부분들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단순 발치나 스케일링, 잇몸 질환은 고지사항인데 왜 고지를 안 했냐. 하지만 우리 계약자 입장에서는 1년이 넘어가면 잇몸 질환, 그리고 단순 발치는 일단은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고, 풍치나 잇몸 질환으로 인한 발치만 일단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는데, 도대체 뭐? 뭐 같은 소리야? 이렇게 정확히 얘기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 외에도 일단은 단순하게 뭐 치아가 깨졌건 아니면은 잔존 치과만 있던 것, 이런 모든 부분들은 보험회사에서는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혹은 집에서 발치를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못 받는다고, 보험금을 못 준다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치아보험을 가입했는데 1년 이후에 치과 안 가고 집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보험금을 못 받아요. 왜냐? 보험회사에서는 이 발치한 게 치아보험 가입자인지 가입 이유인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치아보험 가입하기 전에 빠졌으면 당연히 보험금을 못 받지만, 뭐 집이든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빠졌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보험금을 못 받지만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증거자료, 지금 빠졌다 아니면은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 엑스레이 사진상 일단 치아가 상태가 남아있다, 이렇게 증거자료를 내며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요, 뭐 90일 이후든 1년이든 2년 이후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의무적으로 찍으세요. 나중에 뭐 집에서 빠졌든 뭐 넘어져가지고 상해로 발치했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 엑스레이 사진상 날짜가 나와있기 때문에, 치아보험은 예전에 이렇게도 가입을 했지만, 하지만 엑스레이 찍은 건 치아보험 가입 이후에 날짜가 표기가 되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내용을 보험사에 제출하면은 치아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 보험한테 언제인지 연락 주시고요. 저 보험왕 아침 일찍 와서 솔직히 지금 잘 얼굴이 좀 안 보이지만 좋은 내용들을 많이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치아보험은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가 중요하고요. 지금 민원 사례가 급증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안 준다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저 보험왕은 어쨌든 간에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회사와 맞서 싸우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섭지?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